그동안 유산아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완벽한 워라벨이었어요. 유산아 하길 참 잘했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산아 만나면서 그게 다 해결되니까 다 접어버린 거죠. 저는 20대 후반에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회사들은 제대로 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고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거듭했었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제 본업인 피아노 학원에 전념하고 있을 때 저희 신랑으로부터 유산아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10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산아를 만났을 때 의심을 가지고 제가 실패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고도 제가 사용할 만큼만 구매하고도 사업이 유지되는지,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직급이나 사업 기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보상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줄 제품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유산아가 제가 기다려왔던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처음부터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 빠르게 수입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아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는 유산아를 부업으로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었잖아요. 다른 학원은 많이 어려워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달랐어요. 저는 유산아로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로 승급한 후 2020년 4월 말에 학원을 정리하고 유산아를 전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요즘은 밖에 나가 사업활동을 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집에서 유튜브나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두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 수입은 더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너무 힘들었었고 응급실을 수도 없이 다녔었거든요. 유산아의 확실한 제품력으로 인해서 저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와 유치원 다니는 둘째가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잖아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을 온전히 케어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유산아에게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고 유산아 하길 참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지금 하던 대로 유산아의 가치와 비전을 열심히 전달하여서 백만장자에 입성하는 것이 꿈입니다. 백만장자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 있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유산아는 저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터널 끝에 한 줄기의 빛입니다. 네, 저는 대학을 건축을 전공했어요. 전공을 살려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야근과 불규칙한 생활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떡해 공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쉼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좋은 제품 유산아를 소개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요. 직장 생활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큰 돈을 벌긴 어렵잖아요. 저는 항상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유산아는 건강도 챙기면서 사업적으로 매주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둘이 함께하면 시간적인 자유도 누릴 수 있고 큰 성공도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대에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까 건강과 시간, 돈 중요하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산아를 해보니까 제가 꿈꾸던 완벽한 워라벨이었어요. 예전 생활에서는 직장 생활하는 남편과 주말이 바쁜 자영업하는 제가 시간을 맞추기란 게 너무나 어려워서 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과 언제든지 시간을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입니다.
저희는 유산화를 하면서도 공방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그 경험치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자영업은 모든 걸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산화는 팀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더 큰 보상이 따라주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였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유산화를 선택한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서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일자리도 금방 사라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직장만을 계속 보고 영원한 직장도 아닌데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 이렇게 투잡이나 아니면 쓰리잡으로 좀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삶에 있어서 진짜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삶도 풍요로워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뭘 해도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하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안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냥 열심히 사는 부모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어요. 늘 지금처럼 도전하면서 책임감 있게 유산화 일을 잘 해낸다면 경제적인 자유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와 여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가 아주 유명한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으로 우리 가족 모두와 함께 여행을 떠나서 여행도 즐기고 또 축구도 마음껏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갖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유산화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보물상자다. 유산화는 내가 찾던 내 인생의 파라다이스다. 남편이 오랜 기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던 중에 그 남편의 후배를 통해서 유산화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제가 10여 년 이상 약국을 하면서 양약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남편의 건강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면 한번 사업적으로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네트워크 정보 전달 수입이 너무 신기했고요. 보상을 들으면서 매료되게 되었습니다. 유산화를 만날 당시 저는 법무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법무사라는 직종이 다른 직종과 이렇게 겹쳐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점점 줄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제 중국에도 진출해보고 여러 아이템을 이제 접하고 있었거든요. 후배를 통해 유산화의 수익 구조와 회사의 재무 구조를 듣고 유산화 비즈니스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영역이었지만 깊이 공부하면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해하게 되었고 유산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바로 이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약국은 제가 2004년도까지 하다가 접었었고요. 이제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시 하려고 계획 중이었죠. 65세까지는 약국을 다시 해서 할 생각이었어요. 이제 약국을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2억에서 4억이 필요해요. 의사와 연관도 있어야 하고 그래도 하려고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일도 싫었고 매여있는 것도 싫었지만 할 게 약국밖에 없었는데 집사람 만나면서 그게 다 해결되니까 다 접어버린 거죠. 저희 부부가 유산화를 만난 지 벌써 13년 차가 되었거든요. 유산화의 제품과 수익 구조가 좋다는 것은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산화가 얼마나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유산화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유산화는 미래를 맡겨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회사라고 저는 팀원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은 저의 두 아들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 부부도 저와 함께 자신들의 미래를 유산화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가 되면서 유산화가 부여해주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제가 하고 싶은 때에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보람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달부터 제가 거주하는 지역 법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 유선아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하는 팀원들이 저처럼 유선아를 통해 이러한 혜택들을 모두 누리도록 계속 도와갈 것입니다. 라이너 스폴링 박사님이 미래의학은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마이런치 박사님 그 영향을 받으셔서 질병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철학을 이렇게 세워가고 계신데요. 저도 건강 전문가 약사로서 웬치 박사님의 비전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데 미력 하나마 기여하고 싶고요. 제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주도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 유산화 사업의 기회가 함께하는 모든 팀원분들께 또 더 많은 분들께 공유되고 실현되도록 전하고 도우며 행복한 성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유산화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회사다. 유산화는 삶의 보너스 보따리다. 유산화는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